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앤칭은 지금 새로운 감옥으로 이송되어 열심히 적응하느라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그한테 드디어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네, 그 기회는 이러했습니다. 산시성 우정국에 중요한 물건을 저장해둔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에 또 다른 귀중품도 있으니 강제로 해체하지는 못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뒀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왕앤칭의 소문이 그쪽까지 전달되었고 한번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보낸 거였죠. 이럴 때 쓰라고 살려둔 왕앤칭이었죠. 감옥에서는 무장경찰 8명이 이 왕앤칭을 끌고 우정국으로 갑니다. 우정국에 도착하고 금고실로 찾아가니 옛날의 그 구식 금고였죠. 왕앤칭은 피식 웃고는 그 금고의 우측에 제일 얇은 쪽을 확인하고 요 드릴로 작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아주 얇은 쇠꼬챙이를 하나 주워다가 요 안에다 넣고는 그 감각으로 조금 만지자 철컥 하고 열립니다. 네, 그리고는 초강력 접착제를 그냥 살짝 바르자 이 곁에서 대충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었답니다. 그 모든 걸 감옥 경찰들과 그 우정국 인원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멍해서 구경했답니다. 이어 감옥 경찰은 왕앤칭아, 너의 이 기술은 누구한테도 전수해서는 안 된다. 들었니? 만약에 이 기술이 감옥에서 전파돼서 새나가는 날엔 너 총알 10개 받아도 모자랄 거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그 내가 왜 나만의 기술을 내놓니? 내 머저린가 하니? 그렇게 왕앤칭은 이 감옥에서 1년도 채 안 된 유명인이 됩니다. 주먹으로도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고 어디 가나 인정해주는 따유였죠. 기술 또한 죽이잖아요. 금고 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들도 그냥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제 천천히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왕앤칭은 또한 의리도 강해서 다들 그냥 그를 따르려고 줄을 섰답니다. 감옥 방면에서도 왕앤칭은 중점 감시 보호 대상이었죠. 매년마다 새로 부임하는 간수들한테 요 왕앤칭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서 잘 감시하라고 일러줬답니다. 왕앤칭은 그 감옥 안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이 1년 정도는 아주 달달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가 갑자기 연예인 병이라도 걸렸는지 또 더 많은 공헌을 하여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 프리즌 브레이크에도 이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마이콜이 감옥 소장한테 타지마할 모형을 만들어서 선물했었죠. 왕앤칭은 이런 사소한 악세사리를 만든 거 아니고 전동모래 선별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얘가 발명한 건 아니고 그때 감옥에는 모래 선별기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잡음이 너무나도 심하고 효율도 엄청 낮았으니 감옥의 사람들은 다들 그냥 엄청 싫어했었죠. 왕앤칭은 감옥 소장한테 찾아가 자신이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저 몹쓸 모래 선별기를 확실하게 개량할 수 있다고요. 감옥 소장은 뭐 그런 기특한 마음이 있으면 잘해봐라 라고 했죠. 그리고 워낙 뭐나 잘하는 왕앤칭이었으니 얘라면 어쩌면 정말로 뭘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다는 건 다 지원해주고 또 감시도 더욱 철저히 했겠죠. 결국 얼마 안 지나 개량한 모래 선별기가 떡하니 완성되었습니다. 그 효과는요, 소음이 엄청나게 작아지고 그 기계 효율도 두 배나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왕앤칭아, 니 했다야! 너란 녀석 못하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다들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야, 재간둥이 왕앤칭아, 니 이 계량 과정을 한번 제대로 잘 적어봐! 중요한 요점을 빼먹지 말고 말이야! 이어 왕앤칭이 논문 형식으로 잘 정리하자 그 감옥에서는 그걸로 발명 특허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앤칭은 연말에 최고 공로장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2년 집행유예가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무기징역?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그까짓 거 바라고 이런 걸 한 줄 알아? 내는 이런 데서 못 산다. 왕앤칭은 코앞에 불을 다 끄고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탈옥에 신경 씁니다. 그때의 왕앤칭은 이러했답니다. 그 활약으로 전 감옥 안이 두목으로 됩니다. 감옥 안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해줬고 왕앤칭을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가 어디 가나 대여섯 명이 덩치 좋은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얘 전투력이면 뭐 이런 돼지들이 허위가 필요 있겠나요? 그냥 멋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생활상에서도 왕옌칭은 편안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왕옌칭한테 밥을 날라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옷을 깔끔하게 빨래해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보모에 또 전문 안마사까지 있었답니다. 물론 다들 남자들이었지만 말이죠. 이쯤하면 궁녀들이 없다 뿐이지 황제 아닙니까? 그의 세력이 그렇게 강해지자 많은 죄수들은 그냥 왕옌칭 밑에 못 들어가서 안달났답니다. 그 중에는 왕쭈라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는 맨날 다른 죄수들을 보면 왕옌칭 팬이라고 그냥 떠들고 다녔답니다. 이어 그 소식은 왕옌칭 귀에도 들어갔고, 그래? 한번 불러봐! 어디 한번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자! 왕옌칭은 왕쭈를 불러서 한번 보니 별로 잘하는 건 없었는데 주둥아리는 잘 놀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너 나의 보모질 해라! 이어 왕쭈도 왕옌칭이 옷 빨래를 하고 이 청소를 해주는 보모 일을 합니다. 그럼 보모질 하면 월급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월급은 없는데 좋은 점은 많았죠. 두목이 최측근이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겠나요? 그리고는 가끔씩 왕옌칭이 입맛이 없으면 그한테 바쳐온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었죠. 왕옌칭은 감옥 아니 지세상이었지만 개의 마음은 바깥 세상에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탈옥 생각뿐이었죠. 탈옥하려면 혼자서는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한테 필요한 탈옥 파트너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이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쭈 같은 애였습니다. 그리고 이놈도 왕사령관 옆에서 맨날 한탄했다고 합니다. 얘가 전에 밖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고 한탄하는 거였죠. 그래? 그러면 나랑 함께 탈옥이라도 할래? 그때 왕옌칭은 왕쭈의 눈치를 봤는데 왕쭈는 그냥 완전 눈에서 빛이 반짝하고 빛났다고 합니다. 대사령관님, 만약 그런 기회를 준다면 나가서 제가 소가 되든 말이 되든 대사령관 말이면 그냥 다 듣겠습니다. 왕옌칭은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면서 그냥 머리를 끄덕여 줬다고 합니다. 왕쭈는 알았죠. 큰형님이 절대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쭈가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왕옌칭이 뒤로 쓱 다가와서는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거였죠. 왕옌칭은 왕쭈를 데리고 이 북쪽으로 오솔길을 구불구불하고 가더니 니신 작업장이란 곳에 도착합니다. 그 작업장들은 엄청 큰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 노인이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노인은 사령관이 오자 그냥 벌떡 일어서서 눈웃음을 날립니다. 거 수고하오. 안 쏘? 아, 저 안에다가 쉬나 쏴야겠다. 왕옌칭은 이어 아무 말 없이 작업장에 들어갔고 노인은 아무 말 못합니다. 원래 이곳은 모든 죄수들은 출입 금지였죠. 하지만 그 둘은 들어가서 이 나란히 서서 쉬를 쌉니다. 왕옌칭은 그런 왕쭈를 다리를 툭 치고는 이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눈치를 보낸 곳에는 엄청나게 큰 난방화로가 있었답니다. 중국은 집단 난방을 하니 그 큰 감옥은 하나의 아주 큰 화로로 불을 지펴 물을 끓여서 수송하는 겁니다. 상상 가시죠? 하지만 그 크나큰 화로는 너무도 낡아서 그곳에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화로 안에 들어가서 밑바닥을 뚫고 땅굴을 파서 나간다 이거였습니다. 눈치 백단이 왕쭈는 그걸 보자 그냥 금방 알아차리죠. 그 위치 또한 감옥 제일 북쪽이 담장과 붙어져 있으니 제일 가깝고 제일 적합했죠. 그리고는 그 둘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뭐 파고 싶으면 직접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었죠. 모든 건 다 계획이 필요했고 요 하나하나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 지키고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네, 그 노인 수감자를 얘네 쪽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이 일은 왕쭈한테 맡겼답니다. 얘는 눈치도 빠르고 요 헤시시하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잘했으니까 말이죠. 야, 네가 가서 먼저 저 노인네 잘 좀 한번 알아봐! 하고는 자신은 다른 한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왕옌칭한테 주어진 또 다른 일은 이러했습니다. 이 감옥에 밀링 머신을 조종하던 사람이 석방됐는데 모든 감옥의 사람들은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왕옌칭 보고 그 밀링 머신을 조종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였죠. 왕옌칭은 이 가는 게 있으면 또 나중에 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알고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그럼 얘는 전에 할 줄 알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밀림머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아무도 모르는 왕초보가 이 배워주는 선생님이 있는 조건에서 그걸 숙련되게 배우는데 거의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간둥이 왕옌칭은 혼자서 그냥 책을 보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며칠 만에 정통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얘는 인덱스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금고의 그 돌리는 키를 그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맨날 그걸 만지면서 놀았대요. 요 다른 수감자한테 밀림머신을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줬는데 오히려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왕옌칭은 한쪽으로는 배워주면서 요 한쪽으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금고의 키를 맨날 돌리면서 놉니다. 그 결과는 이젠 그 손이 감각과 그 소리만으로도 금고를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젠 금고에다 뭐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죠. 그 금고를 따는데 드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장악하게 되어 베테랑 중이 베테랑이 되었답니다. 왕옌칭이 이렇게 공로를 채우며 이 손재주를 늘리고 있을 때 왕주도 그 낡은 창고를 관리하는 노인이랑 그냥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그 노인은 20년을 판결받았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란 세월이 거의 다 흘러서 그냥 몇 년만 더 있으면 추록이 가능했답니다. 이 노인이 감옥에 들어갈 때 50대였으니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갈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면 이 노인은 함께 타러 가는 데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겠죠. 네, 하지만 그한테도 요 뚫을 수 있는 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노인은 요 사소한 걸 자꾸 처먹는 걸 그냥 엄청 좋아했다는 겁니다. 왕옌칭은 밑에 애들이 자신한테 바치는 담배를 모두 그 노인한테 주었고 왕주는 자기 담배도 남겨주느라고 담배를 아예 끊었답니다. 그 노인은 매우 기뻐하죠. 이어 왕옌칭을 밑에 부하들을 시켜 반도체 라디오를 하나 얻어다가 줬답니다. 그 노인은 반도체 라디오를 보자 그냥 환장합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적적했을까요? 그 노인은 왕옌칭과 이제 완전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낮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옌칭은 또 흑백 TV와 이 비디오를 갖고 노인네 한테로 찾아갑니다. 이거 비디오라는 건데 한번 구경하다 이거였죠. 그들은 야한 비디오판을 틀었고 노인네는 아예 그 비디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한참 비디오에서 지금 여자 옷을 벗기고 있을 때 어이 영감 그 손톱깎이 한번 좀 씁시다 라고 합니다. 노인은 그 하이라이트에서 그냥 귀찮아서 손톱깎이를 훅 꺼내줬는데 그 손톱깎이는 창고 열쇠 묶음과 함께 묶여 있었죠. 왕주는 열쇠 뭉치를 받아갖고 이미 준비해놓은 담배 은박지를 슬그머니 빼듭니다. 그리고는 전에 왕옌칭이 알려준 그 방법대로 이 열쇠 흠집을 냅니다. 그 열쇠 흠집이 있는 은박지를 갖고 왕옌칭은 자신이 기계로 열쇠 두 개를 그냥 쉽게 만들어냅니다. 네, 이어서 그들은 노인을 피해서 그냥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화로 안으로 들어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삽과 곡괭이로 깊이 2m를 파고 다음 북쪽으로 담장 바꾸려고 파려고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도 느렸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너무 오래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사라지면 이 다른 죄수들이 의심할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라져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걸 또 2, 3일 동안 연구하던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왕옌칭은 전기 충격기를 만들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왕옌칭은 감옥 안에서 사냥을 하려고 만들었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뭐 사냥할 게 있냐고요? 바로 쥐였습니다. 80년대에는 이 보통 백성들도 고기 먹기 힘들었기에 감옥 안의 죄수들은 더더욱 못 먹었겠죠. 맨날 채소만 먹던 그들이 고기 맛을 좀 볼 수 있는 건 바로 쥐고기였습니다. 쥐를 잡아서 이 구워 먹으면 그나마 고기 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때려 죽어도 못 먹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그냥 빼앗아 먹었답니다. 저번에 노인이 겨우 쥐를 한 마리 잡아갖고 왕옌칭한테 고마워서 함께 구워서 먹자고 했답니다. 그 쥐고기를 맛깔스럽게 뜯어 먹으며 노인은 말합니다. 총사령관님, 저 창고 안에 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늙어서 잡기 힘들고요. 아이고, 저 아내 걸 그냥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달달하겠나요. 왕옌칭은 이어 또 몇 달 동안 뚝딱뚝딱 하더니 전기 충격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를 넣는 거는 아니고 전기 콘센트에 꽂는 거랍니다. 그 자세한 사진과 만드는 과정은 기록부에 안 나와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주위를 잡을 수 있는 전기 충격기를 만들어냈대요. 이쯤 하면 이 재간둥이 왕옌칭 인정하시죠? 이어 왕옌칭은 그 죄수들한테 잡아온 쥐들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형님들 일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떻게 가서 쥐나 몇 마리 더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되자 왕옌칭은 왕쥬를 데리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창고에서 오래 있게 됩니다. 이어 창고 안에서는 왕쥬가 땅굴을 파고 왕옌칭은 이 쥐를 잡는 척 하며 밖의 상황을 잘 살핍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아직도 너무도 느렸죠. 왕쥬 하나만 갖고는 어느 세월에 다 팔 수 있겠나요? 왕옌칭은 이어 새 멤버 한 명을 더 영입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멤버는 또 어떤 늑마였을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